사람이 사는데 꼭 필요하다는 세 가지. 의, 식, 주.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입는 것도 먹는 것도 달라지는 것 같다. 2주 정도 캠핑을 하고 2주 정도 모든 것이 갖추어진 집에서 편안히 지내다 보니 새삼 앞으로 남은 차박 로드 트립에 자신감이 떨어졌다. 그래서 오늘은 캠핑카를 보러 갔다. 엄청 많은 캠핑카가 전시되어 있었는데 신기한 것은 같은 모양이 한 대도 없었다는 것이다. 캐나다의 집들도 겉으로는 다 똑같아 보이는데 내부가 똑같은 집들은 거의 없다. 심지어 건축 회사에서 개발한 지역도 집 모형은 비슷하더라도 내부 구조는 각양각색이다. 그래서 한국처럼 어디에 무슨 아파트 몇 평은 얼마라는 공식 가격이 있을 수 없다. 암튼 캠핑카는 외부 모양도 내부 시설도 가격도 참으로 다양했다. 내가 오늘 본 것은 3만 불대부터 40만 불대까지 어쩜 가격은 이렇게도 정직하게 내부 시설을 반영하는지. 40만 불대 대형 버스 RV는 고급 호텔 수준이었다. 아니, 그 이상이었다. 우리 부부가 원하는 사이즈는 4, 5만 불대 정도. 이것도 우리가 계획했던 때보다 거의 두 배 정도 비싸져 있는 가격이다. 실컷 눈요기만 하고 오늘은 일단 퇴장. 캐나다 동부까지는 현재 우리 차로 이동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으로 마무리했다. 친구 부부와 한국분이 하시는 식당에서 맛있는 식사를 했다. 캘거리에 이런 맛집이 있다니 대박. 그리고 유명하다는 아이스크림집에서 디저트까지 풀코스를 즐기고 우리는 긴 이별의 아쉬움을 고했다. 지금까지 그려왔던 것처럼 건강하게 행복하게 돈 많이 벌기를 기도하마 친구야.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